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디서 살 것인가?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의 기준을 바꾸다. 이런 부제가 달린 책이죠. 홍익대학교 교수인 유현준, 유현준 교수가 지은 책이죠. 여기에 보면은, 여행과 만화라는 꼭지가 있습니다. 여행과 만화, 여행 대 만화, 여행 vs 만화, travel vs cartoon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비교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초등학교 시절 만화방을 많이 들락날락 했었죠. 그러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홍익대 미술대학에 진학을 했고, 또 그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행까지 하게 됐습니다. 벌시스는 아니죠. 만화로서 끝나는 것도 아니었고, 만화와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연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비교를 해놨는데, 여행 문학,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뒤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들에 보면은 부하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행은 그대에게 적어도 세 가지의 유익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나는 타행에 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고향에 대한 애착이며, 마지막 하나는 그대 자신에 대한 발견이다. 그랬는데 한번 유현준 교수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아들과 세뱃돈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 필자는 그 돈을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면 넓은 세상을 보며 여행하는 데 쓰면 좋겠다고 했다. 아들은 만화를 보거나 오락만 해도 충분히 행복한데 왜 굳이 여행을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화를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출세와 소유에 관심이 없는 일본의 사토리 같은 세대가 만들어지는 중인가라는 생각을 했다. 사토리 세대가 만들어지는 데는 집값이 너무 비싸고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도 힘든 경제적, 사회적 이유가 있다. 하지만 그러한 뻔한 이유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보면 이 대화 속에서 발견되는 두 세대 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공간과 미디어의 대결. 공간과 미디어의 대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와 필자의 아버지를 비롯한 기성세대에게 행복이란 집과 자동차를 사고 세계 여행을 갈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뜻한다. 집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만의 공간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 소유는 내가 원하는 곳에 언제든지 갈수 있는 공간의 확장을 의미한다. 세계 여행 역시 개인의 공간적 확장을 의미한다. 기성세대가 추구하는 것은 모두 공간과 관련된 가치들이다. 반면 젊은 세대의 우선순위는 스마트폰으로 영화 보고 음악 듣고 만화 보고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즐기는 데 있다. 이들에게 실제 공간을 소비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대신 미디어를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 세대는 음악을 듣기 위해 전축이나 CD 플레이어와 함께 LP나 CD를 사야 했다. 물건을 사면 그것을 보관할 공간도 많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훨씬 작은 돈으로도 이어폰을 꽂고 모든 음악을 스트리밍해서 들을 수 있다. 소유하지 않으니 공간도 필요 없다. 젊은이들의 가치관에서 공간은 중요도 순위에서 하위권으로 점점 내려가는 중이다. 물론 지금도 여행을 다니고 맛집을 찾아 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사진을 찍어서 개인 SNS에 올리기 위해서 가는 것 같다. SNS에 필요한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것이다. 과거 인류 사회는 공간은 많은데 인구는 적었다. 초기 인류 역사는 정복을 통해서 공간을 소유하려는 자들의 역사였다. 각종 제국과 식민지가 그 결과다. 지금은 75억 인구가 비좁은 공간에서 살아야 한다. 지나친 공간 소유는 갈등이고 공멸이다. 미디어 속의 공간으로 숨어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지도 모른다. 우리 아이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미안한 마음이 든다라고 글을 맺고 있습니다. 역시 건축학자이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크리티컬한 관점을 가지고 있죠. 항상 공간과 관련된 그 예민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공간에 대한 에세이입니다. 꼭지의 제목은 잡스의 차고, 스티브 잡스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왜 창의적인 천재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꼭지입니다. 건축가 입장에서 고민해 보았다. 1장에서 언급했듯이 실험에 의하면 3m 이상의 높은 천장이 있는 공간에서 창의적인 생각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사람 키보다 위로 기능 없이 비어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기 때문일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공간에 각각 어떤 기능이 주어지면 우리에게 생각할 여유가 없어진다. 과거 주택의 마당은 특정 기능 없는 빈 공간이었다. 계절과 날씨가 바뀌면서 만들어지는 마당의 변화는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빵을 만들 때 필요한 밀가루나 버터 같은 재료였다. 변화는 우리를 생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이 산책을 하면서 사색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마당 대신 아파트 거실에 변화 없는 인테리어 속에서 TV를 켜면 쏟아지는 정보에 질식하며 살아가고 있다. TV는 마치 내가 말할 틈을 안 주고 계속해서 떠드는 친구와 같다. 마당이 주는 자연의 변화가 내 해석이 필요한 요리하기 전의 재료라면 TV 속 이야기는 가공식품과도 같다. 가공식품이 있으면 내가 요리할 가능성이 없어진다. 우리에게 밀가루와 버터가 주어지면 각자 다른 빵을 만들지만 만들어진 빵이 주어지면 먹고 살만 찐다. 지금 우리의 주거 공간은 인스턴트 식품 같다. 혁신의 아이콘 같은 기업 애플을 보자. 앞에서도 말했듯이 지진이 많은 환경 때문에 저층형 주거지가 만들어지고 덕분에 애플이 태동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리 저층형 주거지라고 해도 거기에 차고가 없었다면 애플도 없었을 것이다. 40년 전 캘리포니아의 스티브 잡스가 살던 집에는 차고라는 여유 공간이 있었다. 차고는 주차 공간이자 창고지만 차를 밖에 세우고 물건을 치우면 애플의 사무실용 공장이 될 수 있다. 필자의 아들이 잡스 같은 천재라고 하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는 차고 같은 잉여 공간이 없어서 애플을 못 만들 것 같다. 현재 대부분의 국민이 사는 집은 천장이 낮고 여유 공간이 없다. 아파트 광고를 보면 구석구석 비는 공간이 없어 효율이 높다고 자랑을 하는데 오히려 낭비되는 허술한 공간이 없는 집은 창의성을 질식시킨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1인 가구가 되어 초소형 원룸에 살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창의성은 더 묻혀버릴 것이다. 주택에서 아파트로
아파트에서 원룸으로 향하는 반창의주의적, 반창의적 주거 환경의 흐름을 틀어서 새로운 주거 형식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이 창의성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건축 분야의 과제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루스 리였습니다.